제1과 2장의 마지막 부분, 네 번째 부분 문법 시작할게요. 자, 이나 다름없다입니다. 자, 거의 그것과 비슷하거나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씁니다. 자, 무엇 무엇은 무엇 무엇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무엇 무엇과 같다, 거의 그러하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문법입니다. 다음 볼게요. 자, 이나 다름없다는 명사 뒤에 써요. 자, 받침이 없는 명사 뒤에는 자, 나 다름없다. 자, 그리고 받침이 있는 명사 뒤에는 이나 다름없다입니다. 그리고 이나는 와, 과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와는 언제 쓰죠? 받침이 없을 때 쓰죠. 자, 그러면은 과는 자연스레 받침이 있는 동사일 때, 명사일 때 씁니다. 그죠? 맞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우리 바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가족과 같은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족과 같은 사람이 있나요? 자,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 그러면은 문장을 만들 때 이렇게 이러이러하니까. 그 사람은 제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자, 이렇게 돼야겠죠? 자, 친구. 자, 왜 그럴까요? 그 친구를 20년 동안 알고 지냈다. 선생님도 20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의 부모님들도 저도 알고, 부모님과 저도 알고, 저희 부모님과 그 친구의 부모님들, 그 친구들의 부모님들 모두 다 알아요. 같은 동네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이런. 거의 뭐 친구나 가족이나 뭐 다름없어요. 한국에 가면은 엄마 부모님께 엄마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그리고 그 친구 부모님께 가서 인사도 드리고 막 할머니께도 인사도 드리고 막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은 거의 뭐 자식이나 다름없는 그렇게 자식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가면은 또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과일 같은 것도 주시고. 물론 저도 빈손으로 가진 않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 그 친구를 20년 동안 알고 지냈으니 저에게는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형. 자, 같은 동네에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형이 있어요. 자, 왜? 같은 동네에서 15년을 같이 살았다. 15년을 같이 살았어요. 자. 같은 동네에서 15년을 같이 살았으니 그 형은 저에게는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자, 이렇게 쓸수 있죠. 그 형은 저에게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자, 그럼 다음 볼게요. 새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물건이 있나요?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무엇입니까? 자, 작년에 산 옷. 자, 작년에 산 옷이에요. 작년에 옷을 샀는데 그동안 살이 쪄서 못 입었다. 입지 못했다. 작년에 산 옷. 살이 쪄서 입지 못했어요. 작년에 산 옷을 그동안 살이 쪄서 못 입었으니 새 옷이나 다름없어요.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책. 사놓고 한 번도 읽지 않았다. 너무 바빠서 혹은 뭐 다른 책이 너무 많아서. 그럼 책을 왜 샀어요? 그러면 그죠? 사놓고 한 번도 읽지 않았으니 그 책은 새 것이나 다름없어요. 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세요. 단어. 약혼하다, 그리고 결혼한 것. 그러면 결혼한 것과 결혼한 것이나 뭐 다름없어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는 약혼을 했으니 결혼한 것과 다름없어요. 약혼을 해도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에 보면 많이 있죠? 보통 그렇지 않아요. 한국 드라마는 그냥 드라마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다 믿지 마세요. 왜냐면은, 저를 만나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정말 한국은 그러냐고.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정말로 우리는 그거를 막장 드라마라 그래요. 막장 드라마. 막 내가 결혼한 사람이 막내 아버지의 뭐 딸, 뭐 예전에 뭐
낳았던 딸일 수도 있고 뭐 엄마의 딸일 수도 있고 막 그런 건다 막장 드라마라고 합니다. 막장. 막장 드라마. 자, 다음 볼게요. 중국에서 자라다. 자, 중국인. 자, 중국에서 자라다. 중국인이나 혹은 중국인과 다름없어요. 그죠?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적부터 중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중국인과 다름없어요. 중국인이나 다름없어요. 그죠? 사람은 자라온 문화에 따라서 정말로 이 사람이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중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가 정말 많이 달라요. 선생님은 정말 요즘 엄청나게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곧 결혼을 하는 중국 여자분과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는 문화의 차이가 너무 많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차이가 좀 많고 그래서 조금 그 문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러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라온 환경과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은 모두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 이런 건 모두 문화와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과 문화에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너무 피곤해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 볼게요. 자, 사람이 살지 않는다. 네, 무인도.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무인도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을 무인도라고 해요. 자, 그러면 무인도나 다름없다. 혹은 무인도와 다름없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사람이 살지 않으니 무인도나 다름없어요. 예전에는 사람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다 도시로 일하러 가고 잘 오지도 않고 그래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은 무인도나 다름없어요.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오늘의 마지막 항상 나를 도와준다. 그리고 친형, 친형이나 다름없어요. 친형과 다름없어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형은 항상 나를 도와주니까 제 친형과 다름없어요. 혹은 제 친형이나 다름없어요. 저는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형들을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하지만 제 동생은 형이 있기 때문에 동생들을 많이 좋아했다고 해요. 지금도 동생들을 많이 좋아하고 제가 좀 어릴 때 못되게 많이 굴었어요. 그래서 형들은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저잘 모르겠어요.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다 강의 마쳤고요. 우리 복습하실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제는 우리 중급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뭐 이거 어떻게 공부해요? 이거 어떻게 공부해요? 이런 질문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여러분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상태이고 그리고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런 거는 제가 뭐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복습하시고 복습하시다가 모르는 문제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뭐 한국어 어떻게 공부해요? 뭐 단어 뭐 단어 뭐 어떻게 외워요? 이런 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해결해드리지 못합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봬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